안녕하세요, 김재희 TV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폰으로 핫한 갤럭시 A35 5G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되게 플래그십 S24 같다고 펀치홀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다고. 어쨌든 여기 뒤에 있는 씰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오, 깔끔하게 뜯기네요. 근데 그 플래그십의 느낌은 아직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열면은 위쪽에 이거 구성품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 유심 펜 빼는 핀하고 그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출력기 좀 모르겠고 약간 구도가 잘못됐네요. 네, 어쨌든 이 핸드폰을 한번 보면은 일단 종이로 덮여 있습니다. 이 종이를 한번 떼어내요 보겠습니다. 나람 쥐. 처음에는 이렇게 영롱한 빛으로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일단 이 핸드폰의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핸드폰의 외관 먼저 살펴보시면은 S24하고 많이 닮은 모습인데, 측면에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리고 S24처럼 아래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능도 한번 알아보시면은 엑시노스 1380이 들어가서 전작 대비 30% 성능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펀치홀이 들어가서 좀 더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베젤도 많이 얇아졌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팅 화면에 아래 안드로이드라고 써 있는 것도 없어졌네요. 얘에 대한 간단한 스펙 알려드리면,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결과 값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얘 값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옆에 화면으로 A34 전작값이 나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값이고요.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